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한국은 지금 찬바람이 많이 불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은 5월이죠.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반팔 입었네요. 우리 집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난 남편의 얘기는 남의 집 얘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제게도 닥치고 말았습니다. 요즘 남편과 얘기라도 할라 치면 남편은 흡사 정신 나간 사람같이 행동합니다. 얼빠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듯 싶어서 부르기라도 하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밖에 표현할 다른 말이 없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도 중인 남편이 뭘 생각하길래 저렇게 정신없이 얼빠진 사람처럼 집에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서두에 뭐 제가 아내로 빙의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오래전에 우리 유전자에 아로 새겨져 있는 수컷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피는 남편들을 위한 변명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우리 사회에는 남편의 외도를 단순히 남자의 본능으로 규정하고서 아내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은 아내 때문에 남편이 외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외도가 아내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홀랑벗고 일광욕하는 소리입니까? 하물며 부부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내가 더 남편을 상냥하게 대하고 성적 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뻐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남편 외도의 해결책이에요.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씨발. 남자의 기본 심리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수컷 본능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심각한 부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것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수컷 본능을 운운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이걸 솔루션이라고 내놓는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사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남편을 더 상냥하게 대하고 이런저런 노력으로 예뻐졌다고 해서 남편이 상관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알아서 가정으로 돌아온 사례가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아마 있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게 다 책상 물림으로 모든 것을 배운 먹물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세게 비유하자면 성폭행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관이 피해자가 옷을 좀 야하게 입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판결을 내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거죠. 바람핀 놈은 남편인데 왜 아내가 원인 제공자로 몰려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아이 또 물론 아내에게도 요만큼의 책임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남녀의 문제는 다 상호작용 하면서 일어나는 거니까 뭐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남편이 왜 바람을 피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남편은 아내보다 상간녀에 더 끌린 겁니다. 그 끌림이란 것은 그 끌림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죠. 남편에게 상간녀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그녀가 내뿜는 매력으로 인해 그녀를 더 알고 싶은 호기심과 끌림 그리고 욕정이 다 뒤섞여 화수분처럼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기간을 합쳐 10년, 20년을 아내와 함께 살아왔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호기심이 바닥난 상태인 거죠. 바로 이때 상간녀가 남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예쁜 아내와 사는 남자가 아내에게 비할 바 못되는 여자하고 바람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새 여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일단 그 시작이 끌림이
새로운 여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내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새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도 오래도록 갖고 있는 그 정든 물건보다는 신상품에 더 시선을 주게 되고 마음도 뺏겨서 어떤 때는 갖고 싶어 안달이 날 때도 있잖아요. 아우 저거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뭐 일맥상통한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내가 이런저런 치장을 하고 속옷을 바꿔입고 또 성형까지 하고 착해진다고 해서 외도 중인 남편의 마음을 설레게 하거나 시선을 다시 아내로 돌릴 가능성은 만무합니다. 아내가 상간녀인 새 여자와 미모와 성격만을 가지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남편을 애끓게 하는 것은 바로 새로움이거든요. 남편은 지금 백화점에서 휘황찬란하게 전시된 상품을 보고 그것만 얻은 자기 인생이 구원받을 거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정신이 나갔어요. 이단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다른 게 안 들어와.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더 착해지고 이뻐지는 건 그저 남편의 외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될 뿐이라는 걸 아내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새 여자를 만나 연애 감정에 푹 빠져있고 불타는 욕정에 휘감겨 있는 남편은 지금 아내에게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정말로. 아내가 더 상냥하게 대하던 아니면 성질을 지랄을 부리던 예뻐졌는지 아니면 후질그레해졌는지 머리를 잘랐는지 파마를 했는지 피부가 더 고와졌는지 아니면 걱정 때문에 피부가 폭삭 늙어졌는지 아무런 관심조차 없어요. 아무런 관심조차. 정말로. 그저 외도 중인 남편이 주목하고 의식하는 건 아내의 속마음이고 그 아내의 숨겨진 생각인 겁니다. 저 여자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외도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아내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내의 행동, 하루 일과 생각하는 방식의 그 패턴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각되었을 때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주목하고 의식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는 상관녀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내가 무슨 짓을 할 것인가가 남편의 최대 관심사일 뿐 아내 그 자체에 대해서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다른 곳에서 행복하거든요. 이때는 자식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해봐야 그 헛짓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는 포커 한 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노름판 고수들은 상대의 눈빛과 표정 하나로도 그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 읽는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지금 하려는 말과 행동은 남편에게는 이미 간파된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읽었던 그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감정과 생각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남편에게 읽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포커페이스로 남편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과 다름없이 남편을 대하면서 뒤로는 남편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고 두 연놈들을 응징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죠. 마치 얼굴은 웃지만 뒷그림자는 칼을 들고 있는 형상인 겁니다. 외도적인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호소와 설득, 반복되는 부부싸움, 그리고 결국 자해를 한다거나 음독을 함으로써 자신을 해치는 짓을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바보처럼 남편을 잃었듯이 또 바보 같은 방법으로 남편을 되돌리려 하는 거죠. 통할 리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남편에게 패를 읽히지 않도록 포커페이스로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남편은 여러분 아내들에게 하나도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외도 중일 땐 말이죠. 남편과 치는 포커에서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남편의 외도를 경험 중이시거나 경험하셨던 분들의 많은 댓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